핸들 커버마저도 가죽으로 입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되어 있는 이 핸들 비싸지만 적용이 된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자, 아이고 여기 줄자랑 귤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옥 캠핑카만의 고유의 색상과 컬러 패턴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외형도 보기 전에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고 광활하다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TV를 틀어놓은 상태, 음원은 뭐 저작권상 틀 수는 없지만 이런 면모를 보셔도 여러분들 미디어 장치 이용할 때 부족함 없이 캠핑카의 본연에 맞게끔 좀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대한 이상적인 사이즈를 표현해놨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주된 목적성 중에 캠핑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이라는 글자 다 아시죠? 마음이 편하려면 공간적과 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죠? 충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오감이 있잖아요. 우리의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캠핑카는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촉감도, 후각도,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충족시키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공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넓어요. 제가 한번 일어나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오해하실 텐데, 제가 조금은 이렇게 숙이긴 해야 돼요. 측면을 본다면은. 이렇게 이 정도. 저는 키가 186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성인분들은 서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제가. 그래서, 길이 재볼까요?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줄자를 이렇게 놓고, 발가락을 밟을게요. 밟고, 올려봅니다. 쭉 해서, 올렸을 때, 몇 나와요, 캠피디님? 네. 177이요. 77, 여기 홈에다 넣으면은, 180이요. 네, 80 나오고, 요 창틀 넘어서 한번 계산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요 끝에,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 200? 2m 넘죠? 예, 2m 남아요. 예, 아이고 마이크를 좀 줄자로 쓸었는데 2m가 넘는 광활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폭은 기존의 차가 안고 있는 차 크기에서 약간은 이 캐빈 자체가 크잖아요. 그거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운전할 때 그렇다고 차선을 넘거나 그런 경우 전혀 없고 어차피 그 차폭을 쓰는 거고요. 초보자분들 지금 본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형 백미러가 있어갖고 양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게 맞는 거죠. 말이 길었습니다. 편의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편하셔야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여기 쿠션 커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두꺼워요. 얘가 이제 높이를 쟀을 때 이게 방수 아쿠아 원단이라고 하거든요. 대략 6cm 정도가 나옵니다. 두꺼운 거예요. 상당히 두꺼운 거고 앉았을 때 굉장히 뭐 푹신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우리가 이제 독일 차 여러분들 벤츠 같은 거 BMW 나중에 한번 앉아보시면 딱딱한데 편한 느낌 있죠. 딱그 정도의 느낌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시트 자체가 편리한가? 뭐 이런 면에서는 제가 충족한다고 보여지고요. 벙커베드가 상당히 큽니다. 벙커베드부터 제가 한번 올라가 보면요. 지금 이불이 깔려져 있고,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현재 걸터 앉아 있는 상태고, 저처럼 큰 사람도 걸터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워보면요. 이렇게 올라가서, 두 다리 쭉 뻗고 끝에까지. 아유, 충분합니다. 아까 폭이 2m 넘게 나왔잖아요. 186키도 충분한 범위가 되고, 지금 저는 성인 한 명이지만, 자가 조속 감사합니다. 양쪽 폭으로 계산한다면 부부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끝에까지, 여기가 끝인가요, 김표님? 여긴가? 조금 휘었어요. 휘었어요? 이 정도? 이쪽으로. 잠깐만요. 줄자가 보이게끔 놔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됐나요? 예. 130 정도. 130 정도. 이불 포함한 높이는 이렇게 이 정도. 75에서 77 정도 높이를 나오고 이불을 만약에 빼거나 요 매트리스를 요거 빼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cm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높이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올라온 김에 여기 벙커베드의 옵션부터 한번 보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와, 오늘 지금 방송 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10월달이고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지금 안겨주거든요. 대낮인데 방음 단열이 잘돼 있다 보니까 상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복사열 같은 것들이 실내로 유입이 잘안 되니까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좀 자아내 줍니다.
또 지금 벌레도 없는 계절인지라 그런 면모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범위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요즘 이게 대세죠. 커버 닫혀 있고 열려 있는 USB 충전 두 개 있고 여기 돼지코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적인 범위 충전하시면서 여기서 핸드폰 놓고 쓰시면 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캠핑카에서 잘하는 거는 요 나무, 요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나무 하나의 이 가공은 대표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님은 지금 세대를 아우러서 계속 전수받는 장인이시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면모를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전혀 손실 없는, 그러니까 어느 한 공간 버리지 않는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카메라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광활한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을 선택하시면 안에 또 뭐 앰비언트 라이트 달거나 뭐 재밌게 연출해서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쪽도 다 이렇게 개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불, 좀 있으면 뭐 매트, 전기 매트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여기다 넣고 보관하시면 되는 범위가 되겠네요. 블라인드 있고 여기 당연히 모기장 있습니다. 이런 창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잘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지금 뭐 이 친구는 뭐 양호한 경에서까지만 굉장히 빡빡한 제품도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은 되게 유연해지니까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환기가 잘 돼야 돼요. 캠핑카는 양쪽으로 환기에 대한 이 범위가 굉장히 쾌적함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충족하지 않은 캠핑카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거기에 준수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벙커베드의 요 위쪽에 구조적인 범위죠. 여기를 좀 확장돼 갖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를 추가적으로 커튼 하나 달아서 여러분들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이해 보는 건 또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부의 벙커베드를 한번 오자마자 한번 살펴봤고요. 이불과 이런 매트리스는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이 좀 입맛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바닥재 한번 보십시오. 고급스러운 재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런 재질 하나하나가 사실 소비자분들한테 장기적인 캠핑카 사용 범위를 좀 좌우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본다면 마감재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구조적인 거실 그리고 벙커베드 보셨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외형 한번 보여드리고 2부 영상으로 이어질게요. 여기 발판도 자동이고 어닝이죠? 어닝도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서비스 공간인데 서비스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짐도 넣고 외부 샤워기를 또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일단 열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유럽식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쓰레기통도 그렇고 비닐 하나 넣고 뭐 쓰시면 될 것 같고, 블라인드 여긴 개방되는 창문은 아니지만 강화로 이렇게 튼튼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서 잠깐만 또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데카에 대한 느낌, 그리고 창에 대한 느낌도, 창도 이거 최신식으로 적용이 됐네요. 그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각적으로 보시면 확장형 백미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손색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면으로 한번 가보면은 한옥 캠핑카를 상징하는 요 문양, 한옥 문양 이해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벙커베드의 창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장형 백미러부터 시작을 해서 측면 이쪽에는 전기 충전구가 있네요. 한전전기 인입시키고, 이쪽도 서비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 열어서 여기 주유할 때 주유도, 이것도 원래 이 캐빈 형태들이 이제 좀 짧아요. 근데 확장돼서 보여주면 그런 면모도 우리 참고할 수가 있고, 휠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145R13, 13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튼튼한 휠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차량의 뒷면, 후면에서 볼 때 안정감을 주기에 이제 디자인적인 면을 떠나서도 이 면모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휠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쪽으로 무시동 난방 히터 온기가 토출될 수 있는 토출구가 또 보이네요. 전면의 휠도 모던하고 후면의 휠 멋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이 바로 요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고정식 화장실을 유추할 수 있고, 요소수 보충구가 있습니다. 자,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활하고 굉장하고 큽니다. 현재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요, 일단 크기는 매우 크고 부담스러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행을 해보면은 저쪽에 있는 뭐 시티벤 기반 차량 있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주행에 대한 부담과 훨씬 덜 수가 있고, 자,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옵션에 따라서 뭐 상시 케이블 같은 걸 연결해갖고 카메라죠. 언제든 우리가 주행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모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사각지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폭에 대한 등, 브레이크 등, 그리고 다 LED예요. 턴시그널 램프, 깜빡이, 브레이크, 후진에 대한 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앉아갖고 차폭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허브 스페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으로 해서 양쪽이 벌려져 있죠. 주행할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죠. 접지력과 구동력과 이런 배분의 무게의 어떤 범위에 좀 신경 쓴 허브 스페이스의 어떤 구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후면도 확인해 주시고요. 전동 발판도 인상 깊습니다. 자, 한옥 캠핑카, 그리고 뒤에 우리가 캠핑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뒤에 주방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들어가면서 첫 번째 보이는 건 제가 지금 개방을 해놨는데 여기 외부 샤워기가 드레인 밸브부터 보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뭐 발 닦고 쓰시면 되는 그런 요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발판도 자동입니다. 들어가고 또 누르면 또 나오고, 어닝에 대한 어떤 범위는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중간에 누르면 멈춰요. 다시 이런 거는 사실 수동도 가능하지만 자동이 편한 것도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조금만 펴볼게요. 멈추고 오케이,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에서 이 정도 리모컨으로 편하게 작동을 했어요. 일단 그냥 놔둬볼게요. 여기다 꽂아보고, 얘는 뭐냐, 오픈. 아, 수동으로 어닝을 만질 수 있는 스위치. 얘는 자동으로, 죄송합니다. 둘 다 자동이네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안에서 하는 거, 밖에서 하는 그렇죠. 안에서 하는 거, 밖에서 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자, 도어는 매우 가볍지만 튼튼합니다. 얘를 닫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얘를 열었을 때 나오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 개념의 방식은 사실 디지털 도어락에 달려있는 그 우리 한우 캠핑카, 다른 캠핑카들도 있어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옵션을 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하기 나름이에요. 어닝 하나 뺐다고 느낌이 달라지나요? 자, 여기 모기장이 있었군요. 모기장 광활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끔 날파리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에도 쓰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겠고, 자, 올라와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뭐 광활한 공간을 좀 보여드렸지만 신발장이 존재합니다. 신발장은요, 이렇게 열어서, 와우, 신발장이 아니다, 김PD님. 우리 식자재 창고였어요. 소화기도 존재하네요. 소화기 고정. 거 그렇죠. 바로 그거죠. 하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신발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개인 수납공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한지는 굉장히 친환경이고 텐션이 좋습니다. 요게 우리나라 진짜 우리 대표님이 장인이세요. 명인이시고, 괜히 썸네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대표님이 어떤 걸 하시냐면요, 캠핑카 업체도 따로 있지만 교육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공이나 이런 수작업을 좀, 이게 목공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우리 대표님한테 수강 신청을 하셔갖고 좀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캠핑카 업체 대표님들도 나무를 표현할 때 대표님한테 좀 배워서 가져가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냉장고 여기 있다. 또 활짝 열을게요, 김필이. 네. 이렇게 열을게요. 이쪽도 다 열어볼까? 아, 여기지? 냉장고, 두 개네요? 잠깐만, 어떻게 된 거죠? 첫 번째 냉장고. 고객님이 두 개 요청하셨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정도도 뭐 2인이 쓰기엔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고, 왜냐면 냉장고를 더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여기 하나 수납 공간이잖아요. 여기도 냉장고도 있네요. 그렇죠. 수납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범위인데 요청하셨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범위가 되겠고, 여러 범위 내에서 아마 그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했다는 그런 점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수전 보시죠. 수전도 요거는 제가 이케아에서 많이 봤던 제품인데 좋은 거 들어갔네요. 이렇게 전기적인 게 여기 있습니다. 수위 게이지, 그리고 태양광 충전도 이루어지고요. 적상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사용할 때 요 메인 컨트롤 패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등 끄고 끄고 다시 켜고 켜고 이런 느낌이에요. TV 끄고, 지금 TV 그냥 놔둘까요? 제가 껐어요. 아, 잘하셨어요. 냉장고도 따로 돌아가고 팬도 따로 돌아가고, 뭐 인버터, 어닝등, 어닝등 제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제 지금 모습 한번 보십시오. 저 이렇게 지금 켰다가 껐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시면 되고, 펌프. 수전에 대한 펌프가 돌아가야 물이 작동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엔 또 뭐가 있을까요? 전자레인지가 여기 있구나. 아기자기하고 앙증맞은 크기로 장착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도 뭐 부부분들 쓰시기에 충분한 거니까 어려운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손실되는 공간에 다른 거 일반적인 제공되는 범위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이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이 캠핑 공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한번 그냥 살짝 열어볼까요? 이렇게, 어우, 전기 배선. 저는 솔직히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깔끔하게 메인 차단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깎아놔서 요 굴곡을 주신 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다리냐 이러면은 나무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나무의 특성상 그런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거든요. 마치 나무를 용접하는 듯한 굴곡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섬세함을 좀 우리가 소비자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한우 캠핑카 매력은요, 저도 많이 써봤지만 쓰면 쓸수록 길들어진다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다 닫게 되면은 보통 한우이고, 이거 우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상당히 좋아하실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버터 있고, 전기 인버터. 여기 수납 공간들. 아, 인덕션.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뭘 끓이고 놓고, 인덕션 여기 써있는데 인버터라고 그랬어요. 하도 파워뱅크 이런 걸 제가 언급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수납 공간 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이 창이죠. 요즘 창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 창들이 기존 구형 대비 굉장히 심플해지고 얇아지고 뭔가 공학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좀만 당겨서 놓고 텐션 잡고 이런 과정이 좀 소비자가 사용할 때 슬기로운 그런 작동법으로 좀 나왔습니다. 모기장이죠. 그리고 블라인드. 이 느낌으로 아마 보시면은 더 안락한 느낌으로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사실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는 여기인데 그냥 당겨버렸네. 자, 닫아서, 좀 꽉 닫고, 자, 체결됐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시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열어놓으시고, 지금, 발판 내려가죠. 지금 방송 찍는 요 주차장이 살짝 앞에가 기울었거든요.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일부 영상에서 제가 그냥 확 넘어가서. 요건 뭐지? 화장실 물. 아하, 그런가? 켜고 끄고. 오케이. 한번 보시면요, 나무의 재질 질감이 좋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참 편안함을 느껴집니다. 그 점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안락함이 느껴지는 그런 범위 맞거든요. 고정식 변기예요. 자, 아래쪽은 이제 이렇게 통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는 용이한 욕조 패드가 됐기 때문에 뭐 샤워실로 쓰시든 그리고 화장실을 쓰시든 독립적이고 넓은 공간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키가 186, 하지만 위에가 남습니다.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많이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느낌이 확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상부장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이쪽에 나무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점은 그럴까요? 네, 문 한번 닫아주시겠습니까? 되게 안락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저는 만약에 쓰다가, 이 나무가 너무 좋잖아요. 아까면 쓰다가 손때가 좀 묻을 무렵에 바니쉬 한번 입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스테인 같은 거 있잖아요. 발라서 더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상부장에 많은 걸 좀 넣어서 수건 같은 거, 속옷 같은 거 넣어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냄새가 좋아서 사실 편두통, 아토피, 식구들 중에 그런 트러블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한우 캠핑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욕실에서 팬이 필요 없고 이렇게 당겨서 순환만 시켜주시면 굉장히 쾌적한 범위로 환경을 쓰실 수가 있고, 모기장하고 블라인드, 블라인드 올리니까 순간 탁 차단되네요. 이것도 운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시 닫아서 놓고, 소비자분들도 이미 이 캠핑카를 선택할지면 아마 다 아셔서 선택을 하실 거예요. 다 돌아보셨을 거예요, 전국을. 그러다가 이런 캠핑카도 있을 수가 있구나 라고 선택을 하시겠죠. 닫고요. 바닥은 여기는 약간 턱이 있습니다.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난방 중요하죠. 요즘 계절이 추우니까 독일 베바스터 보일러 장착이 되어 있고, 바닥 난방하고
공기 난방 그리고 온수까지 됩니다. 차량 사이즈가 좀 큽니다. 길이가 5,590이에요. 스타리아 같은 게 5,200 정도가 되거든요. 너비는 2,180mm 그리고 높이는 2,860mm입니다. 지상에다 주차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겠고, 자 여기 리모컨을 써서 테이블을 오르고 내리시면 돼요. 내렸을 때 수평을 여기다 맞추시면 되고, 하도 그거는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양쪽에 쿠션을 놓고 그러면 자 계산을 해볼게요. 한 명, 두 명, 세 분, 넷, 다섯 분은 충분하겠네요. 우리가 뭐 통상 여기서 취침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 점을 참고로 본다면은 좀 넓게 시원스러운 캠핑을 하셨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자 여기 뭐 맥스팬에 대한 거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상부장 한번 보시면요, 상부에 대한 이 선반이 많이 큽니다. 통째로 뚫려 있지만 이쪽은 지금 막혀 있는 이유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이렇게 되어 있고 냄새가 너무 좋아요. 나무 자체가 좋으니까 냄새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간에 이렇게 열어서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이쪽이 막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자 정답은 바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2V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저전력이고 차량에 부하가 없습니다. 이 에어컨 사용할 때는 그냥 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다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한우 캠핑카의 이 패턴과 문양을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전혀 부담 없고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봤는데 만약에 차를 갑자기 이동할 마음이 생겼네? 저쪽이 좀 변네? 저쪽이 명소다.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이불이 깔려 있지만 이렇게 열어서 지금 이 이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서 운전해서 이동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앞에 세 명 타시고 이동하시면 되는 범위가 되겠고, 이런 매트리스나 이런 거는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걸 거듭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쪽은 그 차량 구조상 열리는 건 아니고 데코의 어떤 도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맞은편 상부장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수납 공간, 어우 광활하게 뻥 뚫려 있네요. 자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멀죠. 저쪽 끝에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낚싯대, 골프백 같은 거 충분히 두 개 이상 들어갈 것 같고, 가로 비율로 하면 뭐 세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간적으로 수납 공간, 상부장은 특히나 예민한 범위니까 그런 면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수납 많으시면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은 다 각기 독립적으로 개방이 되고요. 이쪽도 한번 열어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오디오 앰프 그리고 UHD TV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앰프 좋고요. 대표님이 또 음악을 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노래방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얘 되어 있나 한번 볼까? 아 노래방은 없다. 노래방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USB 그리고 무시동 난방 히터에 대한 거, 온수에 대한 것도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추가적인 컨트롤 하시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캠핑카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공간적인 어떤 그 인테리어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능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공간적인 인테리어 같은 범위, 우리가 많이 첫 번째로 느끼는 범위가 되겠고, 두 번째는 미디어, 디스플레이 장치 사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본다면은 충족시킨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차량의 가격대, 뭐 옵션가 이런 범위는 업체의 상담이 이루어져서 개인적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리나가 연락처로 문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셔서 구경하시고 막국수랑 닭갈비도 드시고선 좋은 제품 한번 찾아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